1968년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 31명이 북한산을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21 사태인데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신조 때문에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당시 침투 경로 역시 일명 김신조 루트로 불리며 지금은 안보 체험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경찰 프라임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체험해 보시죠. 8월 24일. 서울경찰청 어울림홀에서 조금 특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있는데요. 68년도 1.21 사태 당시에 했던 행적과 그 이후에 남한에 정착해서 사시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안보 환경이 최근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경찰관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김신조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을 위해 파견된 무장군인 중 한 사람인데요. 사태 당시 28명이 사살되고 2명이 도주한 가운데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이제 대한민국에 귀순해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21 사태는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직접 펼치는 강연인지라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강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새 끝나버린 강의를 뒤로 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소풍이라도 떠나는 듯 조금은 들떠 보이는군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산 가는 중이에요.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중 가장 높고 웅장해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제2등산로, 일명 김신조 루트가 올해 7월 1일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그 상황들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폭격에 따른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보감, 통일관을 고취하기 위해서 김신조 루트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 위주로 피세대, 특히 피세대들을 이렇게 모아서 김신조 목사님을 모시고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신조 루트는 1.21 사태 당시 무장공비들의 침투로와 은신처를 지칭하는데요. 복원된 김신조 루트는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 입구부터 응봉능선에서 비봉 3호바위 앞 암굴까지 총 2.4km 구간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31명이 1월 21일 날에 숨어 있었죠. 숨어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20일 날에 바로 서울 시내로 청와대를 향한 거죠. 발걸음을 옮겨 이른 이곳은 암굴. 1.21 사태 당시 남파한 무장공비들이 이틀간 숨어 지내던 곳인데요. 밀랍인형과 무기류를 전시해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 놓았네요. 이게 지금 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지금 김신조야. 43년 전에. 어? 43년에 김신조라니까 이거 숨어 있은 거. 어? 이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여기에 31명이 숨어 있은 거야. 마치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이야기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이거야말로 생생한 안보 체험 현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시 목사님의 말씀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안 배우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웅장하고 장엄한 이 산이 한때는 28명이 사살될 정도로 치열한 격전의 현장이었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김신조 목사의 설명이 더해지니 더욱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냥 등산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힘들고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안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1.21 사태 당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김신조 목사로서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분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지금 43년 전에 68년 1월 1일을 죽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설 수도 없고 우리 또 젊은 사람들 학생들에게 과거의 그런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그때 사건이 증인이 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안보고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아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김신조 루트 체험은 단순히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현장을 통해 안보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 안보의식입니다. 지금 잊혀져가는 우리 안보의식을 학생들이 새롭게 좀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각자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는 안보, 김신조 루트 이 사건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안보 시기가 정신부상 더 강화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지역을 한번 다시 한번 개나가고 답삼으로써 정신부상을 강화하는 이러한 현장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듣고 지나치는 호국과 보훈, 반복되는 역사의 날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다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 가족의 아픔으로 빚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사는 한국인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그 루트를 직접 가보므로 인해 가지고 또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더욱 또 안보를 철저히 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고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누려왔던 자유 그런 게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고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코스는 상당히 이렇게 힘든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무장공비들은 그걸 겪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왔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이런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